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것처럼 네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거의 무지한 상태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선생의 율법이 있다. 그 몽학선생의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은 어느 앞으로 인도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그 원죄가 사라진다. 그런데 고백하기 전에는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타고난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그 죄성을 타고난다.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빛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 아멘.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은 주님께서 죄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5장 1절에 주님께서 사내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게 하시다. 예수 믿는 그 제자들 이미 몽학선생의 율법은 사라진 즉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몽학선생의 율법은 사라진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5장 17절의 본문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러 왔다. 이 완전히 하는 것은 브레디노 브레레오 대학에 하러 왔다. 보트게 하다 더 완성시키러 왔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즉 율법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율법은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 얻는 말씀 위에 그 어떤 말씀도 엉터리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란 말을 썼다.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냐고 성경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영생 얻는 법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이고 그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인데 그 영생 얻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 이 세상에서 영생 얻는 법을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에게 놓은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놨다.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아니. 그래서 문제 해결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놓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놓는 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교회에 온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지금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틀 동안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이 영생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찾으니까 야 언제까지 썩는 양식을 위하여 네가 나를 찾겠느냐. 이제는 어느 정도 예수를 고백하고 믿었다면 초신제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님께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하지만 어느 정도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네가 나를 찾아야 된다. 아멘. 다시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들임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는 데 특히 인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이죠. 오직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인자만이 주님만이 준다. 아멘. 그래 다시 27절부터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여 뭐의 말씀이 사오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그 누구도 영생의 말씀이 없다. 요한은 14장 내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로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너희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그 길을 안다. 근데 똑같이 제자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도마는 내가 그 길을 모르는데요. 야,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가르친데도 네가 그 말을 안 믿나? 근데 왜 다른 성도는 믿냐? 다른 제자는 믿냐? 야,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다. 그 주님만이 주신데 그 주님께 와서 영생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그게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 너 율법사구나. 예, 율법사입니다. 너 율법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사랑 봐라. 율법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법을 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법을 줬다. 아멘. 그래 그것은 그 법에 대해서 네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그 법을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너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그래요. 이러고 나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어. 이러고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 당연하다.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에게 고백한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야 고백하면 천국 가도 그러면 우린 천국 가는데 고백한 사람에게 성전에 오라고 성전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율법이 영생하는 법이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계명이 자 계명과 율법은 사랑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아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 율법이 무엇이냐? 계명이 무엇이냐? 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의무다. 아멘. 그래?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맞춰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맞지 말아야 된다. 야, 봐라. 모세가 할례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게 했잖아.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야, 모세 이후에 할례 받은 게 별로 없잖아. 그런데 굳이 할례 받아야 되나? 이렇게 막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야, 예수를 고백하고 할례를 구약은 했는데 할례 하는 거 한 거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할례가 요새는 뭐로 바뀐다? 세례 바뀐 다음에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 받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고 세례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아멘. 지금 같으면 세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왜?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그 구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할례를 받은 각 사람의 증거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이다. 계명도 사랑, 율법도 사랑이다. 그런데 이 계명과 율법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과 계명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절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으리라. 천지가 아니하라.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 즉 이 땅이 다 심판받은 후에 아멘. 천국 가면 저는 이 땅의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이 계명이 사라진다. 근데 천국 가도 여전히 사랑에 있다. 아멘. 믿음 소망은 다 사라지지만 방언도 배우고 다 배우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그래 없어지는 법이 없어지진 않아. 근데 왜 율법이 없었다고 하지? 그건 몽학선생의 율법, 원죄의 율법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사라진 그 사람에게 우린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율법 전체 이 율법과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하는 법이다. 이것이 다른 말로 창조의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우리를 지옥 가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다. 신명기 27장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라.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라.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말은 동일한 맞지요. 그 아버지 말씀 지금 율법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을 받겠다.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 의의 종이 됐다. 말씀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율법을 행한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법이 없죠. 왜? 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시킨 것을 고백한 것은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 아까 예수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 예수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동일한 말하는 말이잖아요. 구약이나 주님 신이나 성신이나 동일하다 해도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은 달라본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지옥 보내려고 구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말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다. 바이노 신문한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륨경 하나님이다. 이 고백에 뭐를 세우니? 업무의 건설 하지 못하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에 자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게 된다.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바로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교회 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천국에 대한 열쇠 준다. 아까 주의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쓴 양식을 유해하지 말고 영생은 양식을 이해하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교회는 누가 계신다? 주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준다. 열쇠 받아본 사람 목사님 열쇠 받아서 아니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열쇠는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물으니까 아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율법 지켜 영생 얻는다.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영생의 말씀이다. 맞잖아요.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소리 안 했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법을 지키라. 아멘. 그래. 그래서 나더러 주여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다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널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히 말이되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불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입니다. 다시 신명기 20장 8-90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돌에 기록해가지고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요새 같으면 책에 기록해라 했는가.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아멘. 다시 8절부터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는 명령과 규례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몸으로 해야 될, 즉 행동과 말로 행할, 그러니까 규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면 영생 얻는 법을 주고 영생법 안에는 우리가 몸으로 행할 것과 입으로 행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제사법이 있다. 규례는 제사법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고 예배 드릴 때 물질적인 그 예배가 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으로도 교회 나오죠.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안에 물질도 드리죠. 그것이 율법이라. 자, 아까 여러분 교회는 오면 음부의 권세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간 열쇠 주죠. 자, 주님 어디 계신다? 그래, 고백에 멀리서 온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어 준다. 자, 주님께서 어디 계신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이 말이 맞습니까? 성전에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말에 잠잠하라. 그 말은 떨며 두름으로 그 말씀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아멘. 유령상 8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맞지요? 주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면 바이오나시무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헬륙이 하는데 이 고백에 멀리 세운다? 멀리 세운다. 그리고 엄부의 건세 하지 못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준다. 즉
교회에 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더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솔로몬이 성전 세운 거기에서 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릅니다. 아멘. 5절부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저 성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지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신약 구약 하나님의 언약을 모십니다. 아멘. 그래서 강대상과 개입니다. 개 안에 언약을 모시기 때문에 언약궤다. 아멘. 그래서 성소에서 항상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일평생 이 언약궤 즉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을 일평생 바라보겠다. 아멘.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였으면 움직인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쉽게 말해서 교회 성전이 움직이면 우리는 그 성전대로 따라가야 된다. 왜? 언약궤가 움직이는데 언약궤가 바뀌면 같이 바뀌어가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의 사건들이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 언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맞죠? 그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여러분 직접 다 볼 수 있지만 지성소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볼 수 있다. 아, 언약궤를 모셨구나 볼 수 있다. 계속해서 9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자, 때에. 두 돌판은 언약의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이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교회 안에 이 강대상에는 신약 구약 아버지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 돌판 기본틀이 십계명이죠. 그 말입니다. 그럼 두 돌판이 뭐냐?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언약의 말씀이고 십계명이고 두 돌판이다.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언약이다. 택한 자를 믿고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천국 가고 언약을 지키고 간다.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면 계명을 지키면 안 지키고 간다. 맞다. 아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십계명이 두 돌판이 다른 말로 8장에서는 율법으로 기록했다. 8절에서 신명기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정의로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정해졌다. 아멘. 바로 이 천국의 열쇠가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 하나님이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가 말씀을 줘서 천국 백성 만드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행동이 내일에 열매를 나타난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 지옥 백성인가 열매를 나타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여기 아낀다는 것은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아멘.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단 한 번도 이 말을 떠나본 역사가 없어. 그래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아담도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도 택한 백성이고 여러분 내가 택한 그 택함이 택했다는 것이 뭐고 바로 법을 지키라. 그래서 아까 신명기 28장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아 27장 8절부터 이해가 됩니까? 율법을 돌에 명백히 기록하라. 그 돌판을
성전에 세웠죠? 성전에 모셨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면 교회를 세우죠? 교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천국에 열쇠를 주죠? 바로 천국의 열쇠가 바로 율법이다, 계명이다. 근데 열쇠를 줬다. 그 열쇠를 우리가 천국하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천국 가고 하면 순종하면 천국 간대. 여러분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줬다? 하나님. 누가 줬다? 하나님.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 4.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데 여러분은 미혹을 당해서 팔아먹어버렸어. 돈에 팔아먹고, 명예에 팔아먹고, 음란에 팔아먹고. 맞아요? 자기 욕심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율법이 사랑이자 사랑하는 마음. 아까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 했죠? 그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죠? 그걸로 팔아먹어버렸어. 교만이, 오만이, 세상 문화가, 음란이, 정욕이, 물질이 맞아요? 팔아먹어버렸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우리를 택한 목적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고 아멘. 예수 피의 사랑을 줬다. 예수 피만 준 거 아니잖아요.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어. 그래서 저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받겠다. 저는 너희가 죄의종이 된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의종이 됐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한 자가 어렵다. 아멘. 그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법이 없어. 이런 거 내가 안 지켰잖아. 그 율법 안에 십계명 안에 안식을 지키라. 안식을 지킬 때 헌금도 내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지키고 헌금도 내죠.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고백할 때 그 마음을 줬다. 예수 피의 사랑도 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 위하여 한다. 다시 2, 3, 4.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우리를 막연하사 예수 피를 고백하는 사람이 고백시킨 즉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23절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게 한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한다. 누가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름과 내 힘이 아니다. 그만. 근데 그것을 여러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때요?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다. 아멘. 그래요. 예수 피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 피의 사랑을 느낀 거 아니고 아버지 말씀을 믿어주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줬다. 그것을 여러분 꼭 정확하게 고백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정확한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사람이 시켜서 고백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해야 된다.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피로 증거를 합니다. 어떤 증거? 내가 세상을 끊고 아버지 말씀을 믿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게 나타나는 증거다. 바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즉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 영광을 받는다. 그래.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구하면 그 피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죄를 용서해 준 세상을 끊는 힘을 준다. 주님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로마서 1장 9절에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죄를 용서해줘, 세상 끊는 힘을 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힘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근데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을 줘서. 근데 지키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들음을 통해서 못 지키잖아요. 왜? 내 입이 있고 마음이. 자, 예수님과 창세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과 마귀가 하는 그 말해 보십시오. 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말씀 순종을 안 한다. 아, 먹고 마시고 씻고 잠고 사고 파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멘. 그건 아니다. 주님께서 뭐 되었으되? 뭐 되었으되? 성경의 말씀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신약 시대인데 구약을 끄집어냅니다. 뭐 되었으되?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냐뇨? 오직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육은 음식은 안 먹어도 육체밖에 안 죽는다. 하지만 영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천국 못 간다. 그 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만치 여러분 굶주렸어요. 주님한테 굶주냐고 물도 안 자시고 40일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야, 이 돌들이 네가 제일 우선순위가 네가 배고픈가? 배고픈 데 문제 해결해라. 근데 우리 주님께 아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이다. 마태복음입니다. 4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4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지금 내가 육적인 문제, 내가 밥을 하면 죽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영생 얻는 법에 관하여 성경입니다. 아니란 사람 요한복음 6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 지금 마태복음 4장하고 똑같은 말 맞지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거예요. 영생은 여기서 너는 말씀을 산다는 것을 알게. 아멘. 뭐 되었으되?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상대는 마귀였고 상대는 성도일 뿐이다. 그래. 미혹을 해도 미혹 당한 사람이 오도록 해도 우리는 목사는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야, 썩는 양식 위해 살지 마라. 영생할 수 있는 양식 위해 살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엉터리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력을 여러분 사상을 되든가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징계를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절대 폐하지는 법이 없다. 네가 다시 이 말씀은 돌아오면 아멘. 다시 회복시주고 너희 열조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주고 모든 게 뛰어나게 만들주고 너를 축복한 세계 축복하고 너를 저중에 저주하고 아멘. 네와 네 새끼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주겠다. 떡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 위에 살아야 된다. 아멘. 맞잖아요. 마태복음 4장 1, 2, 3, 4절이나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이나 똑같은 말 맞죠? 하나는 마귀에게 했고 하나는 성도에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했을 때 물리쳤고 미혹당한 성도들이 미혹당한 행동을 하니까
똑같이 맞지요? 성령 양식을 위해 이야기하지 말고 영생하신 양식을 이야기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그 영생의 법이 율법이다. 아까 율법과 율법은 규례와 법도입니다. 규례와 법도입니다. 규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제사 드리러 와야 된다. 그런데 제사 드리러 올 때 우리의 몸으로 뿐만 아니고 우리의 물질까지 제사 드리게 된다. 출애굽기입니다. 3장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자, 창조의 목적이 아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이나 아까 희생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구원했다 말은 동일하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아까 신명기 20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맞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 뭐를 드리기 위하여?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했다. 희생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면, 그래서 예배와 율법은 같은 말이다. 왜? 계명과 율법은 같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예배보다 더 기뻐하는 예배다. 마가복음 12장 28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으로 와야 되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준 주적군 하나님께서 기록한 물질도 드려야 된다. 아멘. 그것이 율법이다.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 우리가 행동으로 행할 행동과 규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있다. 그 제사법 안에는 내도 나와야 되고 그 제사법 안에는 바로 물질이 들어있다. 아멘. 같은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안에는 영생의 말씀하면 우리 몸과 우리 입으로 하는 몸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드릴 물질의 법이 있다. 이해가 돼요? 다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아니 그들이 지금 율법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 말이.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말과 희생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말은 똑같다. 잠깐만, 예배가 연락되면 내가 계명을 지켰다는 뜻이죠? 그럼 예배가 연락되면 내가 천국 가고 예배가 연락되면 아니면 바벨론 포로 잡혀 간다.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말이.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했는데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연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 나와야 된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섬길 것이다. 율법을 지킬 것이다. 희생을 드릴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같다. 절기날이 안식일이죠. 주일날 맞지요? 그래서 창조의 뭐 주일날, 안식일날 절기를 마음과 예배드린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법이 다 들어있다. 아멘. 같은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다는 말과 아멘. 희생을 드린다는 말과 예배드린다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어렵게 해서 왜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청구하는 말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 예배는 정확한 절기 날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성전은 안에는 뭘 모셨다? 언약궤. 성도가 언약궤. 그 언약궤는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다. 두 돌판이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알고 저 구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며,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천국의 말씀을 준다. 그 천국의 말씀이 율법이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자,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다. 6장 18절까지는 행동의 법이다. 6장 19절부터 끝까지는 물질의 법이다. 6장 19절 규례와 법도인데 그 규례 속에서는 제사법에서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행동의 부분에서 약간 바뀐 것과 물질의 부분 바뀐 것을 기록했다.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하면 프로티노함, 즉 바뀐 것만, 완성시킨 것만, 완전한 것만, 바뀐 것만 기록했다. 그러면 마태복음 봐서 산상전을 봐서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니까 하면 계속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입니다.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고 하면 가면 내가 이 땅에 손해보지 않습니까? 32절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쌓아둡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해준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래 안 해도 그분은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대로 이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 법대로 하면 그 법대로 내가 행해준다. 여기까지.